오늘 말씀 이사야서 41장 5절로부터 1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로부터 16절까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직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 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호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태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 그 모든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에 승리한 영혼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세 사람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 산자의 의미라는 이야기는 그분들 안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무조건 순복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생명을 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주었던 생명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인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살도록 하여 주신 것이 오늘날의 믿음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에서 나를 불렀다라는 이 땅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디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가 살고 있을 때에 그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곳에 살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세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그 세상, 무슨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은 육적인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곳에는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냐 아닌 믿음이냐, 비행기를 탈 때도 믿음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잘 목적지까지 날아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할 때도 이 돈을 투자했을 때 돈을 벌 것이라도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잘 살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뭔가 내 생각에 주판을 두드리고 내 생각에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그 아비로부터도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비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켰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 본토, 태어나고 자란 땅, 익숙한 땅, 그 다음에 친척, 나와 핏자를 나누며 함께하는 사람들, 아버지, 내가 그의 그늘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의지를 하던 그 아버지를 떠나서 내게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땅끝에서 너를 붙들었으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게 주님이 부르셨을 땐 나를 어디서부터 불렀어요? 내 본토에서부터 불렀습니다. 내 본토는 내가 태어난 곳, 또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익숙한 곳, 그리고 내 모든 전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 나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육체에 피를 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세상 육적인 피를 나는 자들, 그리고 세상 것에 함께 어울려 살고 함께 지배하고 있는 세상 풍습과 세상의 구습과 이런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이런 것들에 쌓여서 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한 것은 우리의 아비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를 우리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다. 무슨 말이냐? 사단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내 아비 어미에게서부터 태어나서 그 아비의 씨를 물려받아서 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죄인의 아비에서 태어난 자식은 사단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아비,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가는 그 아비에게 속아서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고 육체에 관심이 있고 육체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땅끝, 가장 끝, 이건 뭐냐면 가장 비천한 것, 가장 소망이 없는 것, 이게 땅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이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불러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처럼 너는 저 가나안 땅, 영적으로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의가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 무조건 믿는 믿음.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 그 약속하신 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의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로 따지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닌데 저거는 맞아 하고 골라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하면 그게 법이 되어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아버지가 그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면서 번제 드릴 양은 가져가지 않았는데 나무와 풀은 가졌는데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 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아비의 하나님을 믿은 이삭, 그 아비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삭의 아비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삭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진 거죠. 아버지가 그를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는 청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힘으로도 아버지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번제들을 양같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행위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사야서 41장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섬들아 잠잠하라 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잠잠할 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잠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그 어떤 불평 불만도 없이 하나님이 다 모든 일에 나한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일 것이라는 것,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 잠잠한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올렸을 때에도 그는 잠잠했어요. 정말 나에게 내 앞에서 그렇게 칼을 들어서 나를 찌르려고 할 때도 과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할 수 있겠는가. 또 야곱은 그가 그 축복의 약속을 받기를 원해서 그 형 에서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그는 라반에게 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수없이 라반이 그 마음을 바꾸고 그 약속한 것을 변개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할 때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그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들을 통한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분 앞에 잠잠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거. 자기들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건 따져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도 야곱은 라반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보여서?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나보고 그냥 너를 불렀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하나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순간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 칼이 이삭처럼 자기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부족하고 부족하고 두려운 자에게 주의 길을 가라 할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도 없는 상태에 내가 놓였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길을 분명히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게 바로 성경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삭의 믿음이요 야곱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그 어떤 순간이 왔을 때도 저는 주님을 의지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10년이란 시간이 저에게 참 힘든 많은 것들을 겪는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억울해서 야곱처럼 나를 변명해야 되고 뭔가 내 목소리를 높여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 정말 사단의 그 계계에 의해서 뭔가 내가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야 되는 순간에 놓여서 이제는 사역자고 뭐고 간에 사역자가 사역자인 나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칼을 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저에게 너는 그를 사랑해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 정말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심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은 그것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면 끝날까? 내일이면 끝날까? 1년, 2년, 3년 그 기간이 정말 언제나 끝날까? 그 주님의 때가 되면 끝나게 하셨겠지. 딱 7년이 되었을 때 끝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7년 될 때. 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 날이 되니까 이 일을 하시는구나. 1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희년이다. 내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희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뭔가 회복의 역사가 있겠구나. 정말 그 해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는 날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내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영접해서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와서 나에게 아무 두려움이 없고 나에게 아무 염려가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평안의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문을 열어놓지 않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문은 연 것 같으나 닫혀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는 문을 열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심령의 문은 열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심령이 되어져서 내 심령의 마음 문이 열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모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결박하여 내치고 나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부르짖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해서 모든 두려움이 없는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어떠한 상황에도 놀랄 것이 없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였대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사단의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 의해서 그들이 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가까우는 것은 또 알아서 서로 함께 모여서 각기 이웃을 돋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열심히 뭔가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자. 함께 이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하늘 끝까지 망대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자. 목공들이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의 매직꾼을 격려하며 땜질이 잘 되었다 함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고 우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자. 이건 뭐냐면 이 우상이 우리가 믿는 우상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이 내가 세운 공로들이 내가 가진 명예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경고히 경고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유지하게 할까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성도들을 내쫓기 위해서 모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떠들썩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자리를 굳히고 내 명예를 굳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걸 안 뺏기고자 하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우상을 세우는 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골고루 부르십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또 택한 야곱의 열두 지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부르십니다. 이 말을 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이에요.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이 말이 앞으로 가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이 우상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자기 것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유지하고 뭔가 자기네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고자 하여도 11절 말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한 자들을 12절 말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대요.
그 오른손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팔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한 그들 앞에서 손을 들어주게 한다는 거예요. 저를 그 사역지에서 쫓아내려고 하던 나를 대적한 모든 사역자들이 나는 남고 다 떠났어요. 물론 나를 더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한 얘기. 그들이 악함으로 성경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신 이유는 그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에 있었던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만약에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다면 그들은 그 땅에 남아서 함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가나안 칠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칠족은 우리 안에는 죄성, 죄악을 상징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은 다 내어 쫓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 내어 쫓아서 진멸시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멸시키고 반드시 내 앞에서 그것들을 치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너도 세상을 이긴 자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너도 세상을 이긴 자다. 왜? 내 안에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이 버러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렁이 같고요. 우리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은 그냥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를 불러서 그의 것으로 삼아주셨으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를 돕시겠다. 내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야기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란 뜻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며 그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렇죠? 감옥에 옥에 갇힌 영적으로 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영적으로 착고에 매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문제를 가진 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일어나고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묶이고 억눌리고 갇혀있는 심령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오른팔을 들어주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원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갈아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불어버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즐거워하겠고 그를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걸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또한 삶 가운데 누리며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